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시애틀 유진이의 자폐증 복귀 그 브이로그 콜라보하는 거두 번째 영상인데요. 치료 2주차 유진이의 변화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제 비대면 치료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볼 수는 없고 부모님이 그 유진이의 치료 과정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내용을 보고,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이의 변화 상황에 대해서 리뷰하는 방식을 택할 겁니다. 자, 지금 그 보시면 요 시애틀 유진이의 자폐 정복기에 2주차 변화를 올려놓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이네요. 세 번째 영상을 보면 유진스 브이로그 위2 이렇게 놨어요. 이것도 2주차 변화죠. 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요거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이 보시면 처음부터 좀 차곡차곡 보시면 처음에 이제 유진이가 치료 전에 상황을 갖다가 좀 요약을 해갖고 문제 영상들을 갖다 올려놨어요. 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영상은 저 하나하나 보시면 이제 그될 텐데 제가 몇 개만 하나만 좀 보여드릴까 싶네요. 이 영상이 참 유진이가 무발화 자폐인 상황을 되게 적나라하게 할수 있죠. 이 촉감 추구하는데 구강 추구하죠. 거울을 보고 혀로 이렇게 하는데 이 스티밍이라고 표현하네요. 클링 투 터치 해갖고 애가 이 촉감에 대한 그런 추구가 있다. 그런 촉감에 대한 감각 추구가 되게 강력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건데 이게 입으로 이렇게 하는 애들이 구강의 감각 자체가 이제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강 감각 축을 통해서 사실 보면 어쩌면 혀의 감각을 살려내고자 하는 이 자기 회복 방식이죠, 이게. 근데 이제 되게 심하죠. 이 친구가 무발화 자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의 문제 행동은 그 앞에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2주차 변화를 갖다가 기록해 놓으신 후에 대략 4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네요. 4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에서부터 기록을 해줬어요. 4분 30초 영상에. 4분 30초까지 이제 그 아이의 자폐적 행동을 요약해냈네요. 1번, no communication. 애가 의사소통이 안 되고 2번, being sensitive. 애가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예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가 없다니까 애가 불렀을 때 호명 반응이 없다는 걸 3번에 얘기해놓고, 4번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4번에 얘기해놓고, 다섯 번째는 눈 맞춤이 없다. 여섯 번째는 Abnormal bowel movement, 그러니까 배변 장애가 있다. 배변 처리를 잘 못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7번이 그 촉감 추구가 되게 강하게 있다. 8번 사회성이 없고 혼자 놀라 그런다. 같이 놀지 않고 혼자 논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8개의 문제 행동을 갖다가 추격을 해놓고 2주 단위의 변화를 갖다가 차곡차곡 해서 요거, 4분 30초 이후에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5분 정도 되면은 요 내용들이 좀 나오네요. 5분 25초 정도에 나오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죠. 이게 뭐냐면 컨센트레이션 임프루먼트, 뭐 애가 집중도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요 내용 보면 전에는 애가 책에 대해서나 이런데 어떤 도리에 관심을 있게 지속적으로 유지 못했는데 얘가 책을 갖다 지속적으로 굉장히 관심 있고 이제는 이제 이거보다 저거보다 저거보다 이거보다 이런 거죠. 애가 어떤 물건을 갖다 보고 호기심 있게 집중도 있게 관찰을 하지 못하던 애가 집중도 있게 관찰을 시작한다는 이제 의미로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이제 5분 36초 정도에 보면 호명 반응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5분 36초. 이제 애기가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영상이죠. 뭐죠? 책 되게. 그죠? Response calling his name. 애가 이름을 불리면 온다는 얘기죠. 이거 보면은 엄마 부르는 소리 나네요. 근데 얘가 어떻게 용케 촬영을 잘하셨는데 이름을 부르니까 멀찌감치서 불렀는데 방에서 애가 네 그러고 오죠. 애가 보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이 호명 반응이 되게 가까운 거리에서 호명 반응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도 호명 반응이 되죠. 요 영상이 되게 좋아요. 요 영상이 보면 애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엄마 아빠 보여줬는데 저 그죠? 여기 설명을 이렇게 놨어요. 애가 showing his affection. 그러니까 애가 감정적인 교류 상태를 갖다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interested in people. 엄마하고 아빠한테 애가 관심을 갖다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사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같이 느끼지 않던 거죠, 이 아이가.
그러면서 관심을 보여서 눈 맞춤을 하고 facial expression.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얼굴 표정으로 얼굴 표정이 만들어지기 있다는 거예요. 요거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애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죠? 엄마 아빠를 보면서 애가 표정이 눈빛이 그냥 단순 눈빛이 아니라 눈맞춤이 아니라 애가 감정을 교류하는 그 affection이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감정을 교류하는 눈맞춤을 하잖아요. 더불어서 입꼬리까지 미세근육이 다 움직이면서 얼굴 표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영상이에요. 엄마 아빠가 애가 감정적인 교감을 이루면서 얼굴 표정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안면 표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표정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가 혀도 풀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즉 입 주변의 근육하고 혀의 근육을 갖다가 움직이는 신경이 거의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안면 근육이 풀릴 때 되면 혀의 근육도 같이 풀려서 구강추구도 살짝 줄어들고요. 발성도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표정이 안 생긴 애들은 정상적인 그 발화, 언어 발달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계적인 발화밖에 안 되는데 이 표정이 생겨야 발음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고 혀의 움직임도 감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기가 지금 눈빛이 단순 눈맞춤을 넘어서 감정 교류가 되는 눈빛까지 갖고 그 얼굴 표정까지 만든다라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좋아져서 애가 사람과 교류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다음 쭉 영상 보면 6분하고 22초 정도에 그죠? 애기 참 좋죠? 표정 참 좋죠? 저기 자폐들이 이런 표정을 보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애가 같이 동생하고 놀이하는데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엄마 아빠가 이전에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이제 혼자만 놀라랬지 같이 노는 게 없었는데 같이 놀이에 즐겁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이 친구가 지금 전체적으로 감각적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감정적인 교감을 갖다 할 수 있는 상태로까지 단 2주 사이에 회복을 한 겁니다. 단 2주 사이에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하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컨택을 유지하면서. 요거 보시고 나면 그 다음 요 영상도 참 좋아요. 볼까요? 빠빠빠빠빠빠 그래갖고 지가 얘기를 하죠. 이게 보면 제가 엄마가 커뮤니케이션 어템프트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눈맞춤을 하고 주의집중을 유지하면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 이런 거죠. 눈맞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 같다 있다라는 표시를 하잖아요. 언어를 다 이용하지만 빠빠빠빠빠빠빠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아 얘가 뭔가 원하니까 나한테 줘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구나라는 즉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갖다 시도를 하고 있네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게 한 2주 사이에 이런 변화가 나오는 게 참 빠르네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애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빠빠빠빠빠빠 이런 이거는 애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진이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애기가 무발화라는 건 되게 결과적인 이야기고 이 아이가 지금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실은 빠빠빠빠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빠 이거 해주세요. 뭐 이게 그 현장에 있는 분이면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는 건데 혀의 움직임 자체가 아직 다 회복을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조음으로 즉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로까지 아직 표현을 못할 뿐이지 저건 언어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이해를 하기 쉽게 더 있게 하면 얘가 머릿속에서 예를 들면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뇌에서 브레인에서 말을 하라고 명령을 혀에 보내는데 그게 혀의 움직임을 다 못 만들기 때문에 빠빠빠빠빠빠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할 저걸 보면 어머 말할 의지까지 있네 말을 하고 싶어 하네 아니 말을 실제 하는 거네 그런데 혀를 안 움직이는 거네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건 뭐냐면 말을로 받아야 돼요. 그냥 애가 이제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걸 갖다가 보면서도 알지만 애가 말을 하는 거로 받아야 된다고요. 아 유진아 뭐 저거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로 받아줘야지 그래야만 아이가 아 내가 하는 말을 갖다 엄마 아빠가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해갖고 의사소통에 더 적극적으로 되게 됩니다. 즉 발화의 양이 늘게 돼요. 근데 애가 말로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시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알아듣고 외면해버리면 아이는 의사소통을 할 욕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진이가 엄마 나 말로 이야기하고 싶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말이 틀린지 알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얘가 틀리게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러면 아이가 훨씬 더 나아져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시도를 갖다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면서 2주간의 변화를 갖다가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2주간에 나타난 변화를 축약을 하면 자 집중도가 늘었다, 호명 반응이 생겼다, 눈 맞춤이 늘었다, 얼굴 표정이 생겼다, 그러고 감정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 컨디션이니까 애가 대변이 굉장히 괜찮아졌나 봐요. 이거는 지금 영상에서는 없는데 대변 처리가 괜찮아졌나 봐요. 그 다음에 레스티밍이니까 이게 애가 감각 추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런 거죠. 자 제가 취약을 해서 몇 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한약은 지금 얘가 1단계 쓰고 있어요. 1단계를 2주 먹고 GFCF 다이어트를 갖다가 4주 정도 한 상태예요. 굉장히 빨리 좋아지고 있는데 제 영상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호전될 때 겪어야 될 6가지 발달 단계를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럼 맨 멋쯤에 단계가 되게 간단하게만 눈 맞춤이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계가 뭐냐면 감각적으로 재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감각적으로 재조정. 즉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들리던 아이가 제대로 보이고 제대로 들리는 아이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면역치료에서의 가장 제일 첫 번째 사인이에요. 정말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애가 사람을 봐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감각적인 재조정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치료를 할 때 굉장히 착각하는 게 시각 따로, 청각 따로, 촉각 따로, 후각 따로, 미각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그 감통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한다고 해. 그 다음에 아 이거 시지각이 이상해, 청지각이 이상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지면 같이 좋아져요. 같이 좋아져요. 애기가 보세요. 눈 맞춤을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보길 수 있게 됐죠. 2주 사이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자 그것만 됐나요? 청각적인 처리도 괜찮아지고 있죠. 호명 반응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얼굴 표정이 움직이면서 감정 교류들을 하기 시작하죠. 구강의 감각도 감소됐어요. 그래서 구강 추구가 줄어든 거란 말이에요. 신체 감각이나 신체 움직임도 되게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요. 한꺼번에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자폐가 만들어지는 뇌의 손상 부위가 뇌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뇌관이 여러 가지 감각을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씩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코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는데 아기가 지금 2주 사이에 같이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주 정도는 아마 이후 이 정도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아이가 상호작용을 갖다가 시도를 갖다 하는데 모방이 되게 적극적으로 늘기 시작할 거예요. 모방이. 이제 사람을 갖다 관찰하기 때문에 모방이 늘면서 아마 3, 4주 되면 모방이 는다든지 아니면 사람하고 놀자는 자기 요구 표현이 능동적 표현이 증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유진이 어머니 아버님이 만들어주실 또 4주차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희 치료가 워낙 빨라요. 제 치료가 굉장히 빨라서 눈 맞춤이 호전되는 반응이 보통 1주차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이가 2주차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데 이 정도 변화 속도면 전체적인 아동들이 좋아질 때 제가 이 학점을 매기 위해서 표현해 준데 이 정도면 A+ 속도예요. 아이가 무발하고 굉장히 퇴행을 조기해서 제가 우려가 많았는데 애기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주 식이요법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이한테 플로타임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니까 변화가 굉장히 속도 있게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물론 이게 초반에 극적 변화가 나타나고 점점 변화 속도는 떨어져요. 떨어지지만 이렇게 초반에 이 정도 페이스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진이 되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후에 좋은 변화와 영상을 기대하고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겁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